내가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마영전을 해온 거야. 인어하머! 흠. 머리 견본이 너무 이쁜데? 이 머리? 여기 말고 머리. 약간 뒤에 좀 보이는 것까지 포인트가 있네? 난이 머리가 제일 이쁜 머리라 생각해요. 여자 머리 중. 나왜 이렇게 내려갔지? 여기는 옆으로, 여기는 위로 이거. 인조인간 18호 머리. 콧물 나오네. 이게 기본 머리지? 안 돼! 이건 안 돼! 왜 이렇게 아직도 그래? 미쳤나. 양파망을 왜 쓰고 있어? 너무 야하다. 그리고 근데, 지금 보니, 지금 보니까 그래픽이 좀 후진 게 있다. 이것 봐. 질감 좀 봐요. 하긴 옛날 게임이라 어쩔 수 없나? 질감이 굉장히 후지다. 발 그래픽 좀 봐. 그게 좀 좋아, 아니. 평해. 어? 머메이드 이쁘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엠비 망을 스타킹을 다 신고 있는 거야? 난 노타킹이 좋은. 만약에 이게 노타킹이었으면 나는 내돈 주고 샀어. 근데 망사 스타킹이네. 근데 지금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마영전에 이너아머 대란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낙후되긴 했다. 뭔가 화면이. 이게 제일 무난하네. 이게 제일 무난하네. 나머진 반사가 되잖아. 꽤 아무래도 나온 지좀 돼서 그런지 그래픽이 많이 낙후되어 있긴 하다. 이런 어색함이 좀 있어. 나라면 이거를 약간 색깔 바꿔서, 나라면 이걸 약간 이렇게 입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입진 않겠죠? 내가 이렇게 입진 않아. 근데 대충 이런 색상으로 했을 것 같아. 내가 입힌다면. 내가 입을 순 없지. 와, 옛날에는 이거 옷 입히는 것만 봐도 심장 쫓는데. 이제는 감흥이 없다? 이걸론? 이거 바니걸하는 사람들 환장하겠는데? 여기 꼬리 달고 바니걸 스타킹에 바니걸 전용이구나 이건.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스포티한 거 너무 좋아. 물론 난 이런 걸 입을 생각이 없지만 되게 이쁘다. 이 정도 되게 이쁘다. 이런 핑크 스포티 너무 좋다. 좀 볼까? 오. 오. 고혹적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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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 이거 별로야. 붕대. 괜찮네. 이것도? 요즘 속옷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겠다. 다 고만고만 괜찮아 보이긴 하고, 조금 추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입을까? 아, 이젠 진짜 감흥 없다. 진짜 이런 걸로는 이젠 감흥 없어. 에. 이런 걸로는 진짜 이제는 뭐, 딱히 뭐 없어. 자꾸 눈이 가는데? 아까 봤던 이걸로 하나 하죠. 이거 핑크핑크로 핑크 스포티하게 하자. 위아스! 아니, 이렇게 좋아하지 말자. 자유형권으로 구매. 이걸 입고 조금 돌아댕겨 볼까요, 이제? 누나, 옷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브라는 입고, 브라 위에 끈으로 어깨를 고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팔토시네. 여기만 이렇게 낀 팔토시네. 근데 왜 팔만 가리죠? 정령 가려야 할 곳은 내 생각엔 앞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이 연병도. 칼부림, 이거 없어요. 지금 뭐 내일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공인인증서도 없어진다는데 이 칼부림 코드는 아직까지 있어. 칼부림 나게. 아, 그래요. 이렇게 이쁘고 순정할 수 있잖아. 이거 지퍼 아니지? 앞 지퍼 아니지? 뭐였을까? 아까 앞에 있는 그 브라프톳은 뭐였을까? 아이, 필요 없어. 비밀번호 뭐더라? 11233이었나? 아, 맞았어. 맞았네? 네, 이거 어지간히 해킹에 신경을 안 썼나 보다. 한번 볼까요? 이번 신캐 얼마나 이쁘게 냈는지. 와이파이 로딩인가? 아, 추워! 옛날 캐릭터 이제 야생으로 가야 돼. 태사는 레이피어를 사용하는 여검사입니다. 적의 빈틈을 노려 마법의 힘이 깃든 레이피어로 벽에 저기요, 저기 공격하여 영상인데 마법 끊기는데요? 표식을 새길 수 있습니다. 마법이었어. 물리 공격력 아니었어? 얘는 마법도 이 아니고 시간은 듀얼 소드를 성차도 사용하여 아니야. 목소리 들어봐야 돼? 찰나일지라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칼집이 없는 걸로 태사는 아는데. 레이피어를 사용하는 여검사입니다. 적의 다시 봐봐. 태사는 레이피어를 사용하는 여검사입니다. 적의 빈틈을 노려 마법의 힘이 깃든 레이피어로 그거잖아. 백이 그 공격을 하여 펜싱 예우, 마법 펜싱의 표식을 예우. 새길 수 있습니다. 이 표식은 찌르기 공격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일정 시간 이후에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며 사라집니다. 마법 표식이 사라지기 전 스피넬 플래시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면 즉시 짧은 걸로 해. 핑크 머리가 참 이쁘시구만요. 제가 이거 어울리는데? 아, 이거 마음이 가네, 자꾸. 이걸로 해야지. 머리 색깔. 뭐지? 다왜 이렇게 이쁘냐? 핑크가 너무 이쁘다. 오! 뭐지? 왜 이렇게 이뻐? 머리 색이? 오! 오오! 오오! 금발 강쾌였어. 오! 로즈골드 왜 이렇게 이뻐? 요즘 로즈골드 땡겼는데 로즈골드 찐뽕. 놀랍게도 제 안경도 로즈골드예요. 와, 이렇게 이쁘냐, 머리색이. 기본적으로 투톤이네. 여긴 흰색이네. 민트. 죽인다. 점검이라 하기만 해봐. 점검하기만 해봐. 점검할 때까지 머리 만질 거야. 해결됐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화낼 뻔했네. 와, 이쁘다. 핑크색 진짜 납득 더 대박 이쁘다. 또 다른 색이 뭐가 또 있을까? 내추럴 레드. 이 캐릭터 기본 색상이 핑크였던 것 같은데. 나 로즈골드 이거 너무 땡긴다. 로즈골드 해야지. 피부. 피부는 뭐 티도 안 나는데. 윤기? 이런 게 있었어? 눈색. 나 진짜 게임하면서 눈색은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인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쁘다. 태사 기본 눈썹, 자연 눈썹, 은은한 눈썹. 오우, 야. 난 키는 작게 합니다. 가슴은 왜 기본이 맥스? 아,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가슴은 기본이 맥스야, 기본이. 제일 줄여. 비만도? 줄여. 허리? 반대로. 팔?
근데 팔이 허벅지 무까지 오네. 아 그렇구나 원래. 자 다리. 레이피어가 4개야. 하나, 둘, 셋, 넷. 어깨? 근육량. 비정상적으로 말랐는데? 또 뭐 설정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상하게 허벅지가 왜 이렇게 부각돼 보이지? 오 이거 이쁘다. 아까 봤던 거네. 가슴은 나오고 팔토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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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게임 성인 게임. 이 치마 갖고 싶다 이거. 근데 이거 처음에 그거 볼 수 있지 않나? 속옷 볼 수 있지 않나? 아 속옷 나중에 볼 수 있나 보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자. 캐릭터 이름? 뾰족보. 아 뾰족보 너무 뾰뽀뽀. 와 뾰뽀뽀가 된다고? 어? 스토리가 있네? 개인 스토리가?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로드루반. 몰락해버린 한 귀족 집안의 딸이자 무명 배우인 아름다운 테레지아. 혹시 테레지아의 이름이 뾰뽀뽀가 됐나? 그녀는 화려한 시절의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한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한편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 가세를 다시 일으키는 처지에 놓여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녀가 의지하는 건 무대와 연기뿐.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게 주어진 배역은 재능보다 미모를... 슬프지. 슬플 일이야. 절망 속에 서서히 들어갔다. 그러다 이쁜 게 잘난 게 아니야. 이쁜 건 저주예요. 이쁜 건 저주야 정말. 이쁘면 이쁜 걸로 자기를 계속 올감해. 이쁘다는 이유로. 저는 제 딸이 만약에 이쁘길 원치 않아. 부모의 등살에 밀려 무도회에 참석한 그녀는 파티의 흥미를 잃고 전택을 방황하다 수상한 인물을 아 장식용 무기를 들어 궤도를 쫓았대. 당장 멈춰! 물건을 돌려줘! 마! 소금사막까지 쫓았대. 이렇게 입고 신비로운 신사였다. 내가 두렵지 않나 보군.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녀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에?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테레지아는 저 신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지. 그 혹시 상담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걸 막 설명하고 있는 거야. 곧 아름다운 광채를 낼 수 있을 거다. 그 말에 힘을 얻게 되었고 그를 보내주었다. 테레지 앞에 다시 신사가 나타났다. 왜 칼 들고 있어? 괜찮아? 후견인으로 스폰서라는 거지. 여러 방면에서 그녀를 지원했다. 보석 마법의 대가였다. 보석 마법과 검술을 전수해 주었다. 스승이자 연인처럼 이제 로드 루반을 떠날 때가 됐어. 완벽한 보석을 찾았거든. 내 대역이 되어줘. 보석을 손에 넣으면 우리 함께 도시를 떠나 전 대륙을 여행하며 살아가자. 궤도의 대역이 되길 주문했고 그를 흠모하던 테르지아는 신사와의 미래를 꿈꾸며 위대한 계획에 협조했다. 어느 밤 기사들의 엄중한 경호를 받으려면 이곳에 전시 중인 보석을 찾기 위해 궤도와 테레지아는 어둠 속에 잠입했다. 궤도는 그녀에게 두 가지 지시였다. 혹시 여기서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 버려짐 받는 거 아니야?
이용하고 버려짐 받는 거 아니야? 이목을 사로잡고 신호를 보내면 탈출을 도와라. 궤도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날렵한 레이피어의 움직임과 완벽한 보석 마법의 외로 신호가 올 때까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덮쳐오는 기사들을 하나씩 하나둘 따돌리며 약속한 탈출구까지 도달한 테레지아. 토사구팽! 그래, 토사구팽 당했네. 궤도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다. 어? 그런 알 수 없는 강력한 마나가 작용해 그녀의 발을 묶었다. 갑자기? 홀로 탈출해 이 모든 장면을 창밖에서 보고 있던 궤도. 테레지아의 두 명은 벗겨졌다. 아 뭐야? 야 이게 말이 돼? 궤도의 연인으로 스캔들을 일으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사를 원망하며 하루에 몇 번씩 지옥의 바닥을 오갔다. 이용하고 버릴 거면서 왜 보석 마법을 가르쳤을까? 왜 만화가 담긴 보석을 줬을까? 아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일까? 이 신사가 이 테레지아가 잡히는 것까지 계획이야. 그리고 잡혀서 이런 증오로 자신을 계속 그 깡깡깡 시켜서 발전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 마지막으로 묻지. 이 사람 본 적 있어? 이 화살표 뭐야? 태사는 로체스트에 도착했다. 궤도의 흔적은 이 도시를 향해 있었다. 저기 엉덩이 이거 너무 부각되는데요. 부담돼. 궤도와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근데 이게 특유의 마영전식 그 신캐 스토리 빨리 만들기 증후군 같아. 신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버리고 배신당해서 그를 쫓는다. 그냥 이게 다야. 뭐 그거면 됐지. 아휴,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까? 난리다 이건 좋다. 어이 신참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똑같네. 이걸 바꿔야지. 어이 신참 정신 차려. 아 이게 이 스프롤로그 만드는 건 아무래도 너무 노력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스토리가 그렇게 있고 결국 그를 찾기 위해서 용병단으로 들어왔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전투 왔다. 혹시 탭 발차기 폭발 아직? 오! 발차기 키가 뭐더라? 꺼져. 어 이거 어? 어 1탄은 그 위에서 때리네? 어 발차기 폭탄 아직도 있다.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야 발차기 폭탄 왜 아직도 있어 저게. 하나 둘 셋. 와 멋지다. 칼도 기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약간 회초리 때리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써볼까? 하나 둘 셋. 아 후딜이 되게 짧구나. 회초리 딱밤 딱밤. 오 멋지다. 써볼만한데? 아 탭은 이 보석 두 개를 쓴다. 아 나 이거 또 해야되나. 이 부분이 너무 잔인해서 하기 싫은데. 야 쟤네는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꼭 던지라고 하네. 야 미안해. 얘네도 이러려고 태어난 건 아닌텐데. 인간이 제일 나빠.
다른 스매시도 좀 써보고 싶은데. 아! 시끄러워, 케이라. 그냥 우클릭은 안 나오네요. 한타? 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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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평타는 100이고 스매시는 다 찌르기네. 스매시 한번 눌러보자. SK 회피가 되게 성능이 좋다. 아야, 아 저 뭐하니?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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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오, 노란색 됐어. 아, 왜 이렇게 맞지? 나 나름 마영전 짬밥 좀 있는 사람인데 되게 맞네. 지들끼리 쏘고 있어. 진짜 나쁜 애 됐다. 뭐 찌르긴 그냥 안 나올까? 그 조준류도 없으면 힘들겠다. 범위가 워낙 좁아가지고 말이야. 저기요. 근데 이 발차기 버그는 왜 아직도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렉 걸릴 일이야? 이게? 아니 내가 가진 스킬도 아니고 버그로 쓰이는 건데. 1년 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거. 아이고 100인데 내가. 으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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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카운터도 써보자. 흐아! 아니 기본적으로 맞추질 않네. 어 이펙트 새겨진 게 너무 이쁘다. 셈 넷 으쇽! 어? 으쇼! 오우. 아, 조준유도 없으면 힘들어, 이거. 조준유도 없으면 힘들어. 그리고, 역시 빨리 끝나는 거. 오호. 아, 춤 한번 쳐보자. 춤 못 쳤네. 아, 안기를 했구나. 유기춤인가? 근데 비율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비율의 인간이 있을까? 러시아인 있을까? 아이 뭐 시덥잖은 걸 보고 있어. 뭐 게임이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게 대시구나. 해피 대시. 하나 뿅. 하나 뿅뿅. 죽였다. 아직 안 됐어? 뭐야 이거 피해 상향됐나? 옛날에는 신캐로 이거 돌아도 한 10초 만에 모든 보스에 끝나는 게좀 무리걸려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발차기 버그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근데 스매시 배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잡먹은 평타로 잡는 게 그건 또 아닌가? 그건 또 아닌갑다. 나와라! 나왔다. 오? 어, 좀 안 죽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야 좋아했는데 진짜 금방 죽는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옷 제대로 입히고 플레이하는 건 좀 다르겠지? 기분이? 좀 더 기분이 좋아지겠지? 써보자. 일단 발차기 한번 해보고 터져버리는구만. 아주 아주 탐욕스럽게 터져버리는구만. 아이고 곰이다 곰. 근데 스태미나가 되게 금방 단다. 아 메타마다 다는구나.
그래서 스티밀러가 금방 될 수밖에 없네. 이게 스매시라고 해도?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포상 받아볼래? 스매시라고 해도 그렇게 세지도 않네. 의외로 연타성이라 그런가? 126? 126이라고 했죠? 엄청 세진 않네. 거의 비슷하다. 데미지가 스매시라기보단 그냥 좌평타 우평타라고 생각해야겠다. 이것 봐. 하나 둘 셋 넷. 그냥 102형 평타다 찌르기형 평타다 이렇게 구분해야겠어. 오우. 근데 이 묘한 마법의 이펙트가 좀 화려한 건 마음에 들어. 다시 좀 해볼까? 하나 둘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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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범위도 엄청 좁아. 범위도 좁고 데미지도 약해. 그냥 연타성이라 뭐 그렇다고 해볼까요? 그래도 뭔가 이쁜 게 마음에 들어. 손맛도 있고. 저는 레이피어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라노를 파다할 때도 통쟁이보다는 레이피어 캐부터 키웠어. 펜싱 자세로. 아무튼 레이피어 캐가 훨씬 더 이쁘긴 하네. 샹샹. 아니면 이거를 리시타처럼 찌르기 공격에 크리티컬이 뜨면 뭔가 추가적인 공격이 나오게도 좋을 것 같은데? 빡! 왜 이래? 일어나 일어나! 오. 왜 이래? 왜 이래? 으아! 오! 뭔가 이거 카운터처럼 쓰다 보면 연타 되겠는데? 아야, 아야, 아이고, 나 죽어. 오! 이렇게? 이렇게 막 탭으로 계속 슉슉슉슉 가는 게 좀 좋아 보인다. 탭 컨트롤.